강아지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면 무서운 질병의 전조일까요? 당장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강아지 코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강아지도 코를 고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아지가 코를 곤다면 어떤 이유에서 코를 고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책이나 활동하고 난 후 힘들어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코골이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르게 힘들어하며 코골이와 함께 진한색의 끈적이는 콧물이 보인다면 염증으로 병원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진료를 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간다면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로 비염이나 기관지 확장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강아지 코골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체크합시다. 지금까지 강아지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